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 브리핑해드릴 종목은요, 대한전선 종목인데요. 이 대한전선 종목 브리핑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 알아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까지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저 박 기자, 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박 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대한전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어제 수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죠. 지금 대한전선이 전일 대비, 자 그러니까 수요일 대비해서 장마감 자체도 좀 괜찮게 해줬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추세가 꺾였다. 하지만 여기 살짝 어제 살짝의 하락이 있으면서 장마감이 좀 됐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같이 빠진 건 아무래도 내려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장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거리가 애초에 호재죠? 그 기사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대한전선 미국 동부에서 1900억 원 규모 초대형 장기 계약, 자 뭐라고요? 재판 이라면서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이 기사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수주 프로젝트 중 최고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초고압 전력망 자재 일체 공급 올해 미국에서만 5,200억 원 수주를 했다. 자,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초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다. 1,900억 원 규모로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 최고액이며, 이 해외 수주 프로젝트 중에서도 역대급 계약이다. 자, 대한전선은 미국 판매법인 TUSA가 미국 동부에서 1,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25일 밝혔다. 자, 대한전선은 미국 동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 전력망을 신규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138kV와 345kV급 케이블과 접속재 등 초고압 전력망 자재 일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라고 기재가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도,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애초에 구리값 인상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노후화된 전력망을 신규 전력망으로 생성한다 등등해서 이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재료 중에서 지금 노후화 전력망에서 신규 전력망으로 생성을 한다, 이 재료가 지금 빗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잭팟이라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긍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읽어보자면, 아 주주님 제가 중간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감기가 걸리고 촬영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많이 와서 지금 목소리가 점점 잠기는데요. 이 부분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의 지중 전력망은 50% 이상이 교체 시기인 40년을 넘어서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발전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급증하면서 노후 전력망 교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선은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번에 대형 계약을 통해서 추가 수주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애초에 지금 전선 전력 설비 테마 하락 속에 급락은 했었지만 전력 설비 업황 호조 속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제가 북미 전력 설비 교체 수의 기대감 등의 전선 전력 설비 테마 상승으로 발판 삼아서 1분기 호실적에 소폭 상승 나와주고 전선 전력 설비 및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에 급등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대한전선은 자, 노후 전력망 교체 말고도 제가 어떤 기술도 보유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초고압 케이블 기술인데, 이 초고압 케이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대한전선이. 지금 뭐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미국, 유럽, 중동 등등 해서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로 인해서 수혜주로 더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읽어보자면, 이로써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에서만 5,200억 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북미 진출 이후 최대 성과를 냈던 2022년간 연간 누적 수주액은 4천억을 반년 만에 크게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한전선은 또 지난 연말 뉴욕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노후 전력망 교체에 특화된 제품과 특허받은 신기술을 선보였으며, 3월에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1,100억 원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자, 이 대한전선이 또 뭐라 그랬어요? 업체 선정 시 기술, 품질, 안전성 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미국에서 여러 전력청을 대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 및 수행한다는 것으로 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며 수년간 북미 전력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해 온 만큼 수출을 극대화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편 대한전선인 지난 24일 국내 처음으로 예인선 없이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해상풍력용 해적케이블 포설선 팔로스를 취항했다.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 포설선인 팔로스는 한 번에 최대 4,400톤까지 해적케이블을 선적할 수 있으며 작업 속도가 경쟁업체의 포설선보다 4배 정도 빨라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기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 이것도 또한 주가에 미칠 만한 긍정적인 내용이겠죠. 그리고 제가 애초에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대한전선은요 조조님들 단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대략 한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한전선이 지금 이 현재 13,000원대 가격은 바닥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 또 한번 읽어보자면 또 첨단 포설선을 확보한 대한전선의 설계, 생산, 운송, 시공, 시험, 유지보수 등 해적 케이블의 전체 밸류체인 역량까지 갖추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 해상풍력용 CLV 포설선 팔로스 취항식 개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팔로스는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 포설선으로 한 번에 최대 4,400톤의 해적 케이블을 선적할 수 있다. 500여 년 전 탐험가 콜럼버스가 최초의 항해를 시작한 스페인의 항구도시 이름을 딴 것으로 대한전선이 해적 케이블 시공 사업이라는 신대륙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해적 케이블 포설선을 위해 건조대 화물 운반이 목적인 바디선을 개조해 만든 CLV 대비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다는 것이 대한전선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선박과 달리 바닥이 평평해서 수심에 관계없이 여러 현장이 투입이 가능하며 선박 위치 정밀 제어 시스템 등 최신 기능을 탑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전에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여기 딱 기재되어 있죠. 자 대한전선 부회장 뭐라 그랬어요? 팔로스는 대한전선의 시공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력이자 대한민국 해상풍력 시장을 해외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해적 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향후 더 큰 규모의 포설선을 확보를 해서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주주님들 그쵸? 자 이러면서 지금 네이버에도 검색을 하시면 아시다시피 자 보세요. LS전선과의 내용은요 지금 점점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일 전에 하나 나온 기사 볼게요. 자 보세요. 해적 케이블 기술 유출 관련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입장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주주님들. 일단 LS전선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밀사항이다. 설비 배치는 각사 자체에 정립했고 해적 케이블 제조사 등 모두 핵심 기술 관리다. 반대로 대한이 뭐라 그랬어요? 기밀 아니다. 일부 해외 공장 설비 배치 공개하겠다. 공장 설비 배치가 레이아웃이 기밀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대한전선에서 먼저 접촉해서 설계를 요청했다. 계약 금액도 기존 LS전선의 2배 이상으로 줄 테니까 우리 설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 LS전선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전선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아니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우린 정정당당하게 진행을 했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LS전선이 또 뭐라 그랬어요? 대한전선 납품 케이블은 1km에서 2km 수준이다. 수십 킬로미터 케이블 제조 운반에는 설비 및 공장 배치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전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2009년부터 해적 케이블 연구를 시작해서 2016년 공장 구축하면서 성공적인 생산 실적을 거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S전선이 어떤 얘기를 하든 지금 다 대한전선이 아니다. 기밀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먼저 접촉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박했다라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전선이 조금이라도 의혹에 있다면 맞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조주님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대한전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혐의, 의혹 때문에 물증으로만 이루어진 수사잖아요. 주주님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대한조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가온건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가온건축을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나온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온건축을 압수수색을 했으나 대한전선이 이런 혐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의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지는 진행할 것이다. 내지는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는 해저 케이블 시장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로 결론 날 경우에 LS전선의 위상이 공고해지지만 유출 혐의가 없을 경우 HVDC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 솔직히 말해서 주주님들 기술 탈취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한전선이 다 떠안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온 정보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선 제가 실시간으로 좀 떠들다 보니까 몇십 분 동안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연락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개인 번호고요. 010-9169-8706번으로 문자로 자 무혐의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대한전선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지 우리 주주님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브리핑해드리는 종목들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무혐의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안 끊기고 보신 주주분들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대한전선이 한진칼 인수했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대한전선이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내지는 3000억 정도 되는 이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낮은 이 3000억 정도 되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주님들?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종목 미리 아셔서 매수하시면 얼마나 오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궁금하신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무혐의라고 남겨주십시오, 일단. 제 개인 번호로 무혐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까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분쟁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어요? 2008년부터 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 설계를 담당한 가온건축이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에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당연히 LS전선 측에서도 그렇게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LS전선 측에서 내놓는 입장들이 다 어때요? 확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가 있다, 증거를 모으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경찰은 가온건축의 LS전선의 노하우를 대한전선 공장 건축에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근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까, 주주님들? 한두 달 동안 지금 나온 내용이 있나요? 애초에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이루어진 수사에 그 수사 동안 심증으로만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압수수색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혐의가 있어 보이거나 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기사가 아니라 대한전선이 기술 유출을 했단다. 이런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히트 쳤겠죠, 지금. 그쵸? 애초에 자 여기 보세요. 세 가지 쟁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전선이 실제로 기술 유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라 대한전선이 애초에 숙이고 들어갔어야 했어요. 여태까지 나온 내용들도 없으니까 계속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LS전선은 공장의 레이아웃을 포함한 설계가 기밀이라는 입장이다.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 생산 보관 이동하는 데에는 일반 케이블과 다른 특수 설비가 필요하고 그 배치도 중요해서 주요 해저 케이블 제조사 모두 핵심 기술로 관리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특수 설비를 설치하는 높이가 수 센치만 달라져도 케이블 품질에 영향을 주는데 이 같은 노하우가 레이아웃에 담겨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서 대한전선이 뭐라고 반박을 했어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야. 케이블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설비를 배치를 한 거다. 일부 해외 공장은 견학을 허락하거나 설비 배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나서 대한전선이 가온건축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한다. 뭐라 그랬어요?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가온건축에 먼저 연락해서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며 계약 금액도 LS전선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말했다. 반면 대한전선은 뭐라 그랬어요?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 설계 업체 중에서 정성, 정량 평가를 통해 가온건축을 선정을 했다. 대한전선이 가온건축이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비하는 업체이며 해저케이블 설비는 다른 전문업체들 통해서 제작해서 설치를 했다. 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어요. LA 전선 측에서 내놓는 주장에 대한 전선은 계속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사들 지금 당장적으로 LA 전선과 대한 전선에 대해서 기술 탈취 분쟁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주가를 여기까지 지금 14,000원대까지 내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의미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모든 기사 내용들을 다 훑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의혹으로 시작해서 물증 없는 심증으로만 이루어진 수사일 뿐더러 대한 전선 측은 이를 계속 반박하고 반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꺾여서 14,000원대를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때 되게 많이 물량 던지고 나가시는 주주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니 애초에 호재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악재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내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런 호재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냐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던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때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게 뭐예요? 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주주님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제 포트폴리오를 받아가실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대로 털리실 건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주가 전망 부분에 제가 가져온 정보로서 예측해놓은 부분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고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신 주주분들 자 선물 바로 오픈할게요. 자 후속주와 월급 만들기 준비했습니다. 후속주는 보유기간은 2주 정도 바라보고 목표 수익률은 15%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두 개의 종목이고요. 하나는 비만치료제 관련주 종목 하나 그리고 따로 선별한 종목 하나인데요. 자, 우리 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탐방 다니면서 가져온 정보로 선별을 한 종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주주분들 자, 금일 무혐의 옆에다가 뭐 후속주 후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릴 거고요. 제2의 월급 만들기죠. 자,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추천드릴 예정이고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40% 정도 바라보고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 한 종목 3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그 외의 종목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열흘에서 14일 정도 바라보고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무혐의 옆에다가 월급 내지는 월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소통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방송은 제가 외부 업무가 없거나 영상 촬영을 안 할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밤에도 라이브를 킬 때가 있고 오전에도 라이브를 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바쁘시거나 주무시느라 못 들어오신 주주분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질문 가능한 소통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나는 어떤 종목 얼마에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으로 바로 답변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주주님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해서 얻어가신 정보는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소통방 입장 원하시면 문자 주실 때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같이 링크 보내드릴게요. 주주님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분들께 더 많은 정보 더 나은 정보 전달드리는 저 박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하러 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까지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저 박기자 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박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우리 주주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외출하실 때 우산 필수로 챙기셔서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